예, 소리 없는 검은고 한번 보시죠. 이 시를 읽으면 이제 화담의 머릿속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연금명이 두 개입니다. 금이 무연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검은고인데 줄이 없다. 그리고 이걸 이제 채용으로 설명해요. 채는 그대로 두고, 문자 그대로 검은고 몸채는 그대로 두고. 근데 검은고는 몸체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줄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줄이 몸체에 부딪혀서 공명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줄은 용이 되고 체는 본체 이렇게 되죠. 뭐 채용론도 이제 쉽게 설명하면 불교에서 온 겁니다. 체 뭐냐, 일심 뭐 이런 게 체예요. 마음, 이게 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에서 이제 온갖 욕망이 일어나죠. 이게 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검은고가 있다 이러면은 검은고라는 요 검, 검의 그 이 검은고 뭐 이렇게 검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몸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용이 이제 검은고의 체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몸체고, 작용은 여기에 이제 줄이 있고 줄에서 나는 소리가 뭐 이렇게 음표라 치고요. 이거 서양 음표지만 이렇게 딱딱딱 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용이잖아요. 작용. 그런데 줄이 없어요. 그럼 용이 없는 거죠. 줄을 튀겨서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데 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체는 그대로 두고 용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용을 없앤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고요함이 움직임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과 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체는 정, 고요하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용은 이게 움직이는 거다.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요함 속에 동,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용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가관인 게요, 소리가 나는 데에서 듣는 것은 그 청지성상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이, 원문이 청은 우리가 귀로 듣는 거죠. 어조사 하나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지어, 소리를 청 듣는데 소리 위에서 듣는다. 우리가 이제 금고 악기를 연주하면 악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데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리가 나지 않는 데에서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문장 보시죠. 그 어디 갔나요? 그 소리가 나는 데서 듣는 것은 소리가 없는 가운데 듣느니만 못하다. 진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가 없는 데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그렇게 들었죠? 실제 그렇게 들은 사람 있잖아요. 예? 아, 예. 그건 또, 그 맥락이 있을 겁니다. 일단 소리에 집중해서 보면, 베토벤, 소리 못 들었잖아요. 아, 정말 뭐 아주 못 들을 정도였는지,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모릅니다만, 뭐 나중에 뭐 합창교향곡 그 초연하고 뒤에서 사람이 박수 치는데도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곡은 어디서 작곡했을까요? 이것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작곡한 거죠. 그 소리 안 듣는 데서 그 귀가 안 들리면 작곡을 못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그럼 들었을까요? 소리가 없는 데서 들었겠죠. 작곡이 창작의 영역이니까요. 연주는 이제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고요. 하여튼 비슷한 맥락이 있으니까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데서 듣는 건 소리가 없는 가운데서 듣는 것만 못하고, 보이는 가운데 즐기는 것은 소리는 그저 감각의 대표로 여기서 나온 것일 뿐이지
뭐 이목구비 모든 욕망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이는 것, 보이는 가운데 즐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즐기는 것만 못하다. 보이지 않는데 즐겨야 비로소 환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저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 사물이 보이는데 이 사물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장자의 도를 아는 사람이 남곽작이라고 나와요. 뭐 실사자가 이렇게 특이자와 같은 뜻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 성곽 남쪽에 사는 도를 아는 천민입니다. 신분은 가장 낮아요.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성 안에서 사는 귀족이 이 사람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남곽자기가 음악 이야기를 하는데 일뢰가 있고 요 뢰는 피리뢰자거든요. 요 일뢰는 사람의 피리,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만든 음악입니다. 그리고 지뢰가 나와요. 지뢰는 뭐냐면 대지의 음악이에요. 이게 자연의 음악이고 땅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엄청나게 큰 나무에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생긴 것도 뭐 어떤 사람의 눈 같고 귀 같고 입 같고 혀 같고 뭐 가로질은 뭐 나무 같고 웅덩이 같고 뭐 온갖 구멍의 모양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바람이 통과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꾸짖는 소리, 벌맨 소리, 아양 뜨는 소리, 뭐 천둥 치는 소리, 화살 나는 소리, 온갖 또 소리가, 그거 읽어보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뭐 표현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지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뢰를 이야기해요. 철뢰. 그러면 일뢰란 건 사람이 그 연주하는 음악, 또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의 소리, 이게 일뢰예요. 지뢰는 뭐냐? 대지의 음악이에요. 그저 저 말르가, 왜 구스타프 말르가 그 다스 리트 폰 데어 에르데라고, 에르데가 땅이죠. 땅, 지구. 리트가 노래고요. 대지의 노래라고 하는, 원래 교향곡입니다. 그것도. 그 곡을 작곡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시를 전부 뭐 맹호연이니 뭐 전기니 뭐 왕륜이 이런 시, 그런 시를 이제 거기 그 가사로 삼아서, 원래 그 뭐 저 중국의 한시를 그 한스 베케트라는 그 번역가가 번역한 걸 갖고 저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지의 노래 했는데, 그 아이디어도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대지의 노래, 땅의 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바람 소리가 결국 자연의 노래가 되는데, 그럼 철뢰는 뭐냐? 이게 수많은 소리가, 사람이 만든 피리도 뭐 구멍이 이 개수나 뭐 이 구멍의 그 직경이나 뭐 길이나 이 두께, 뭐 목관이냐 금관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뚫린 구멍도 그 모양과 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소리들이 각각 제 소리를 나게 하는 건 누구인가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철뢰예요. 이놈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소리를 내게 하는 놈은 막상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듣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에 의해서 들리는 거고, 보인다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뒷받침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면 침묵해야죠. 그 얘기를 비슷하게 한 게 그 알프레드 브렌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 알프레드 브렌델이 뭐라 그랬냐면, listen, L-I-S-T-E-N과 silent,
NT는 철자가 같다. S I L E N T L I S T E N 철자가 같죠. 구성된 거. 이거 뭐 우연이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연주회 하면서 그동안 내 연주를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침묵 덕에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사일런트 하죠. 같이 떠들어대면 좀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같이 소리를 내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이도 보면 가장 큰 소리는 대음 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음은 전통적으로는 태음으로 읽어요. 가장 크다란 소리는 희성, 소리가 희미하다 이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가장 큰 소리는. 요거는 왜 지난번에 제가 신라 원효든가 의상이든가 그 얘기할 때 예로 든 적이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에는 이 이야기로 이제 각색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용검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서 듣고 연주하는 소리가 없어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얘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때부터. 밖에서 구하는 것은 유의 세계고, 이제 금은고 줄에서 나는 소리, 이렇게 밖에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깨닫는 것은 무의 세계다.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밖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음악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좀 어려운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음악들은 대중가요니 클래식이니 이런 구분이 아니라 저는 한 수십 년 동안 아주 중학교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분을 들려주시는데 막 그때 그냥 빠져가지고 뭐 그걸 듣는데 완전히 그냥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설레는 음악이 있나. 그때부터 이제 클래식에 빠져가고 수십 년 동안 그냥 헤비 리슨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듣고 익숙해졌는데도 안 들리는 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비에 메시앙의 뭐 새라는 곡이라든지 뭐 투랑 갈릴라 교향곡이라고 사랑 교향곡인데 듣고 있으면 두통이 생겨요. 이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긴 그냥 진짜 정신 착란 일어나는. 그래서 무슨 이 올리비에 메시아가 쓴 뭐 이렇게 읽어보면 새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온갖 새 종류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걸 이제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요. 전혀 새 소리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보면 왜 그 베토벤 음악 들으면 무슨 파고서 이렇게 뻑꾹뻑꾹 뭐 뻑꾹새 소리도 나오고 막 이런데 그런 음악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 골치가 아파요 그냥. 그랬더니 올리비에 메시앙이 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인간이 듣는 새의 소리가 아니라 새가 내는 새의 소리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새가 아닌가 당연히 이걸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들리더라고요. 전혀 그전까지 머리면 투랑 갈릴라 교향, 사랑 교향곡, 야, 이름 참 좋네 하고 들었는데 사랑은 그냥 뭐 혐오만 그냥 느껴지던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 내부에서 그 음악에 대한 각성이 생겼던 거죠. 그 노력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 세계에서 들어서는 안 되고 무의 세계에서 들어야 비로소 음악이 제대로 들린다. 심지어 음악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베토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어찌 금은고 줄 위에서 공부하랴. 그건 이제 하수라는 거예요. 금은고 줄 위에서 하는 거. 해설은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무용검명 2에 나오는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거 시간이 다음 시간이 퇴계 이황 선생 통으로 이렇게 한 시간을 잡아놨는데
사실 그건 뭐, 그 한 8강짜리를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좀 퇴계 선생 시간을 조금 줄이고, 퇴계 선생 시간을 하루 전체를 잡았거든요. 조금 줄이고, 회재연적 선생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퇴계영 선생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재연적 선생은 다 못하겠네요. 조금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연건명 2를 보시죠. 금은고 줄을 쓰지 않고 주로의 줄을 쓰는 것이다. 금은고가 있으면 현이 있는데 현을 써서 소리를 내지 않고 현지현 주로의 줄을 쓴다. 그냥 줄은 보이는데 줄의 근거가 되는 현은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직접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걸 들어야 한다. 금은고가 소리를 내는 그 근원을 듣는다는 거예요. 율려 밖에 있는 궁상을 쓰는 것이다. 율려는 뭐냐면 양률 음려해서 우리가 이제 전통 음악의 국악에 나오죠. 황종, 뭐 태주, 뭐 유빈, 뭐 이칙 이런 음계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와는 다르게 그런 음계가 있는데. 그걸 뭐 요즘식으로 바꾸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로 확정되어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 밖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 뭐 그 위가 아니라 그 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음계로 표현되지 않는 음계의 음계, 음계의 근거가 되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밖에서, 그 외부에서 움직이는 거다. 율려 밖에 있는 궁상, 궁상은 이제 궁상각치우, 오음계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나는 하늘의 근원을 터득한지라, 자연의 근원을 터득한지라, 음을 가지고 즐기는데 소리의 소리를 즐긴다. 그냥 소리를 즐기는 게 아니고, 소리의 소리, 그러니까 소리의 근원이 되는 소리를 즐긴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저 자기, 자기는 이제 종자기거든요. 이건 뭐 유래가 있죠. 왜 저 백악음이라고 여시춘추에 나오고 열자이도 나오고 그래요. 저 왜 백이라고 썼지? 백아금이라고 백아의 금은고라는 고사가 그 저 여시춘추에 나옵니다. 그리고 백아절연도 있고요. 백아가 금은고 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백아 고금에 백아가 금은고를 연주하면 고는 붓고자인데 연주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백아가 금은고를 연주하면 뭐 여섯 마리 말이 뛰놀고 짐승까지 뭐 감동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백아의 음악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당대 사람들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백아가 상심해서 깊은 숲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서 혼자 연주해요. 아무도 들어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나무꾼이었던 이 종자기가 그 길을 지나다가 요게 자기예요. 자기 여기 나오나? 아, 백아가 깊은 물을 연주하면, 저 높은 산을 연주하면, 아, 고산, 높은 산이로구나. 물을 주제로 연주하면, 아, 깊은 물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해서 백아의 금은고를 알아들었는데, 종자기가 먼저 죽으니까 백아가 절연, 금은고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알아주지 않았다. 연주하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는 벗이 없다면 음악도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사가 전해지는데, 종자기가 음악을 듣는 방식은 백아가 높은 산을 주제로 연주하면 높은 산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물을 주제로 연주하면 아 깊은 물이다 이런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화담이 얘기하는 이 무용금은 이 종자기가 알아듣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음악이 아니라 절대 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음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는 비슷한 경우가 앞에 있습니다. 그 해설 보시면요. 본래 무현검은 동진의 도현명 아시잖아요. 도현명. 도현명이 또 못 말리는 사람이잖아요. 팽택 현령으로 이제 이 추천이 돼서 현령으로 일하다가 황제가 보낸 사신이
오는데 의관을 정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날로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죠. 시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연명이 줄 없는 금은고 갖다 놓고 금은고를 절겼다. 그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미금 고사도 있고요. 그거는 저 삼국시대인데 그 지금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머물렀는데 그 여관 주인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불 뗄 때 그 나무가 타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소리가 신상찮다 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아궁이에서 불 타고 있던 나무를 꺼냅니다. 예. 채홍이요, 채홍. 예. 제가 그 글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딱 꺼내서 그걸로 금은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를 듣고 그냥 딱 안 거죠.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 불에 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미금. 꼬리가 불에 탄 금은고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야, 이 금은고가 참 소리도 좋은데 아쉽게도 이 꼬리가 불에 탄 흔적이 있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채홍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바로 이 불에 탄 이 흔적 때문에 소리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결함 때문에 소리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결함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장점 이게 아니라 결함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함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 맥락이 전혀 다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해설 부분 보시면 도연명 얘기 나오고요. 무연금은 아니지만 더 오래된 이야기가 장자에도 나옵니다. 장자에 나온 아까 일뢰, 지뢰, 철뢰 그 얘기 말고 그 같은 장에 보면 소문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소문고가 금은고 연주의 명인인데 소문이 그 금은고를 연주하면 사람들은 단 한 곡만 듣게 되지만 그렇겠죠? 누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면 그 한 곡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금은고를 연주하지 않으면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온 게 이제 존 케이지. 이거 유명하죠. 4분 33초요. 이게 유명해진 게 왜 옛날에 그 강마에라고 그 왜 그 뭐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강마에스트로. 그. 예, 그 서울시장 그 연먹이면서 그 4분 33초를 연주했잖아요. 4분 33초, 원래 이제 이게 연대를 제가 1952년인가 어디 안 적어 놨네요. 1952년인지 1962년인지 그때 그 미국에서 존 케이지하고 아주 그 절친했던 한국의 그 위대한 예술가가 백남준이잖아요. 예, 백남준 정말 위대한 예술가죠. 예. 제가 백남준의 그 행위 예술극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빌 클린턴 대통령 만났을 때의 그, 예, 그 말씀 못 드리고요. 완전히 그냥 클린턴을 그냥 묵사발을 내버려. 예, 다들 뭐 그 권력자 앞에서 다들 이렇게 예,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백남준이 진짜 한방 세게 먹였죠. 예. 저 진짜 통쾌한데 하여튼 그 백남준하고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백남준은 사실 계보가 없는 정말 그 천재적인 인물이고요. 존 케이지는 뭐 계보가 있습니다. 존 케이지 선생이 그 아놀드 쉔베르크고 뭐 쉔베르크 선생이 저기 이제 알렉산더 챕린스키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챕린스키를 발굴한 사람이 브람스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계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존 케이지가 작곡한 이 4분 33초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그리고 악보에 악구가 지시 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선지가 이렇게 쭉 있고 맨 위에 타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타세트는 라틴어인데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초연이 이제
1952년인가 62년인가 뭐 그런데 그때 이제 데이빗 튜드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걸 초연을 하는데요. 그 공연장에 이제 야외 공연장이에요. 그 공연장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명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니까 모여서 이제 앉아 있는데 데이빗 튜드가 나와요. 나와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앉아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연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악보를 넘겨요. 1분 뭐 30초 이렇게 지나면. 그리고 또 2악장인데 이게 3악장이거든요. 또. 그리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2악장 좀 길게 하고 예, 주로 이제 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3악장 넘긴 다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일어서서 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이제 이 청중들이 무슨 음악을 들었을까? 연주하지 않은 연주죠.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해봐도 이제 그럴 법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조용해지거든요. 네. 저도 그런 강의 해보는 게 꿈인데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3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4분 33초 하려고 그랬는데 3분 33초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내공 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가장 길었던 그 시간이 정경화 선생 그, 저, 2000년인가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하는데요. 관객이 이제 청중이 한 2,500명 나왔는데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막 시끄럽고 쩌다고. 근데 이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갖고 거기서 딱 버티더라고요. 한 10분 버틴 것 같아요. 와, 엄청난 내공이에요. 그 전부 막 지죽은.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거하고 사람이 뭐 2,500명 있는데 조용한 건 이게 느낌이 또 다릅니다. 지죽은 듯이 조용해진 순간에 연주를 하는데 이제 뭐 뒤로 넘어질 정도의 그런 연주. 그거 야 저거 버티는 게 내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니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저 뭐 어디 아픈가 뭐 별별 그 상상을 다 하잖아요. 침도 꼴깍 삼킬 것이고 뭐 이러다가 웃기도 하고 왜 저래 이러다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디 아픈가 뭐 이러다 그 온갖 그 술렁임 또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청중들이 느끼겠죠. 그건 아마 다시 없는 경험일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무용감명이 좀 가깝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 채용론과 동정론. 그러니까 동정론은 뭐 꼭 불교인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채용론은 이제 불교에서 받아들인 건데, 근원과 현상의 관계를 이 음악 이론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의 영역은 동아시아가 굉장히 먼저 발달했습니다. 그 위진 시대에 뭐 성무 애락론 같은 거. 그러니까 해강의 성무 애락론은 음악의 그 악곡의 일정한 소리에 뭐 궁상각치우든 뭐 황종태주 뭐 유빈 이칙이든 그런 데에 애락이 없다. 음에는 소리에는 이 슬픔이나 즐거움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에서 얘기하는 단조 장조 이론을 그런 게 아예 없었으니까 깼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양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조성이 없는 무조 음악 쪽으로 가거든요. 저 바그너 때만 해도 벌써 무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쉔베르크 이렇게 가면 조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서 대중이 외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이론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동아시아의 음악에 대한 이론은 그 이전부터 뭐 그와 비슷한 발상이 도처에 보입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전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할 때 겉모습만 만지거나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물의 근원을 꿰뚫어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자의 경물 취지 이론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서경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해설 읽어보시고요. 그 부채 이야기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죠. 김한국이, 당시 재상이었던 김한국이 보내준 부채를 두고 이제 태호와 연관지어서
설명한 내용, 뭐 내용이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변은 이제 그 음양론을 적용한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화담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온천이 왜 생기는가, 땅 밑에 있는 저 용암, 저 마그마에 의해서 이게 물이 끓어서 그게 이제 분출되면 온천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지식이 없었죠.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도 이 뜨거운 양기가 땅 밑에 있다가 땅 속에 전부 음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기도 있는데 그 뜨거운 양기가 수맥과 닿으면 물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온천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풀이죠. 그 온천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담의 그 기치락을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기가 참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는 아니 물질인지 아닌지 그야말로 그 리와 같은 개념인지 물질인지가 불명확한데 화담은 이걸 물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물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작용하는 것은 기고 그 작용하는 기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는 것을 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기가 먼저예요. 기가 없으면 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유물론에 가까운 주장이에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그 이기에 관하여 이렇게 기 이론론 그리고 유물론적 세계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기에 관하여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어는 담담하여 형체가 없다. 이때 태어는 기가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부러기를 하늘보다 앞선이라 한다. 선천 하늘보다 앞선다. 하늘 하면 이미 이제 사물인데 그보다 앞선다. 태어라는 놈의 크기는 밖이 없고 태어는 기대무해. 사실 이게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기대무해. 그 크기가 무해 밖에 없다. 바깥이 없는 거예요. 그 상상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사물을 상상해도 그 사물 자체의 모양이 상상이잖아요. 상상된다고 모양이 모양을 상상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밖이 없으면 모양 자체가 이미지화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태어의 조건은 그 밖이 없는 것이다. 무한이죠. 그리고 그 유래는 궁구할 수 없다. 이게 만물의 근원이니까. 만물은 태어에서 왔지만 태어는 어디에서 온 게 아니다. 그 자체가 시원이다. 태어의 다면 허정한 세계는 기의 근원이다. 다면은 농축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담담하다는 얘기예요. 담담하고 물처럼 담담하다. 그리고 허정은 허는 비어있다는 뜻이고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동하지 않고 정하다. 그게 이제 기호의 근원이다. 밖이 없을 만큼 큰 공간에 가득 차 있고 충실하게 꽉 차 있고 그러니까 비어있지만 꽉 차 있다. 빈틈이 없어 용납할 수 있는 조금의 공간도 없다. 그렇지만 움켜지면 비어있고 붙잡아도 없다. 그렇지만 가득 차 있으니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고 맡을 수 있는 냄새도 없다. 일체의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천명의 성현들이 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뭐 수천 명의 성현들이 있었지만 이 얘기하지 않았고 주돈이나 장제는 주돈이 장제 모두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자고 주돈이는 기철학자 리철학자의 중간에 있는 인물이고요. 장제는 리철학자입니다. 분명히. 인도하긴 했지만 말하지 않았으며 소홍은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부분이다. 성현들이 한 말을 주어 그슬로 고찰해보면 주역에서 이른바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중용에서 이른바 성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담담한 본체를 말하자면 일기라 하고 혼연한 전체를 말하자면 태일이라 한다. 주돈이가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단지 조금 말을 해서 무극이 태극이라 했고, 무극이 태극은 이제 회제 이연적 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보다 앞선 세계다. 기이하지 않은가? 기이한 가운데 기이하다. 기이하고 또 기이하다. 신묘하지 아니한가? 신묘한 가운데에서도 신묘하다. 신묘한 것 중에서 최상급으로 신묘하다. 이러네. 갑자기 약동하고 갑자기 열리니, 그 원문을 제가 적어놨죠. 숙이약하고 호리백하니. 누가 그렇게 하는가? 숙사지호? 누가 그렇게 하는가? 주제하는 자가 따로 있는가? 아니다. 자능이 알아. 스스로 그런 것일 뿐이다. 기의 움직임은 그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기를 움직이는 또 다른 존재는 없다. 얘는 예컨대 이리 같은 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기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다. 이제 이게 그 서경대기 58서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거기 적혀 있죠.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께서 지금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거 보면 그 선생 58세 명종대왕 원년 병호 7월 7일에 역채구 화담서재 이렇게 되어 있죠. 화담에서 그 삶을 마감하는데 그 유일 문생활 이렇게 되죠. 어떤 그 문생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 금일 의사 하여한이 있고, 막 지금 임종에 그 죽기를 앞두고 선생 금일 의사 하여한이 있고, 선생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활 화담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사생질이 지지 이구라 의사 아니니라. 살고 죽는 이치를 지지 안지 이구 이미 오래되었는지라 의사 아느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죽었어요. 예, 이게 저 꿈꾸는 죽음이죠 이게. 근데 이게 죽음을 비교, 제가 이제 또 이 성리학자들이 죽음을 비교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이제 화담은 이렇게 죽었어요. 화담은 이렇게 죽었는데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요, 뭐 마지막에 매화에 물을 주어라 그러고 죽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 죽기 전에 당부한 말이고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서 유언을 합니다. 제자들과 만나는 마지막 자리, 공식적인 거죠. 그때 이황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부족한 식견으로 여러분들 가르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강론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그 말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참 부족한 식견으로. 그런가 하면 그 퇴계와 함께 이 논쟁했던 고봉 기대성. 뭐 결국 기대성이 제자를 자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퇴계 이황이 묘주맹 쓰지 마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면서 묘주맹 쓰지 말라 그랬냐면, 내가 제가 누구한테 묘지명을, 내 묘지명을 누구한테 부탁하면 분명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나를 꾸밀 것이니 그 부끄러운 일이다. 가령 기대성 같은 이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대성한테 절대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고, 그냥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 묘 이렇게만 써라. 그랬는데 나중에 기대성이 써요. 그게 뭐냐, 야, 기대성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나. 이 얘기는 기대성에게 쓰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명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대성한테 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기대성이 이제 쭉 뒤에 보면 그 사진도 있습니다. 아직 뭐 비석이 있으니까. 그 기대성이 썼어요. 그럼 그 기대성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기대성은 객사했습니다. 정읍인가에서. 객사를 했는데, 그때 그 사위였던 김점이라고 있는데, 김점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달려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실 말이 뭡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기대성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뭐 죽는 건 유감이 없는데, 공부를, 그 성현의 공부를 옛 성현만큼 못한 게 참 아쉽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이 공부를
거참, 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명종 원년에 58세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평가하기를 이제 군자왈종이라 그냥 사 그러는 건 이렇게 소인왈 사요. 소인이 죽을 때 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는 이제 물리적인 죽음이니까요. 이 땅이고, 이 뼈 장골 뼈골자의 일부예요, 이게. 그리고 화는 죽은 사람 빗자고요. 이게요. 사요. 뭐 글자가 그렇죠. 지표면이고, 요 뼈골자의 맨 윗부분입니다. 요 윗부분이 여기 있는 장골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이렇게 그리죠. 거꾸러지면 이렇게 되죠. 거꾸러졌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를. 근데 이 위에 풀이 있고 아래에 풀이 있으면 매장. 네. 이것도 재밌죠. 위에 풀이 있고 아래에 풀이 있는데 개견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풀망자가 되죠. 우거질 망 이렇게 됩니다. 개가 들어가 있어도 잘 안 보일 만큼 풀이 우거졌다. 우거질 망자가 되죠. 이제 그 이게 사고요. 군자왈 종. 군자는 이건 자연 저 물리적인 죽음이고 이거 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인의 죽음을 사라고 하고 군자는 종 마친다. 자기 삶을 마친다. 그 사실은 종해야 이제 이게 종이 꿈이죠, 뭐 이게. 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제 자기 삶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유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퇴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화담보다 저는 그쪽이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편안하다 그러고 이게 죽는 것도 이게 꿈 같은 일인데, 어머, 나 살고 죽는 위치 안 지 오래됐어. 그리고 안녕.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건데 멋지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도 질문해 주시고, 다음 시간은 뭐 원래 퇴계유황 선생만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 원래 이제 퇴계유황 선생이 이제 회자이언적 쪽 중심이고, 그렇다고 해서 율곡이가 뭐 꼭 화담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퇴계는 조광조 너무 성급했다, 돈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뜻은 좋았으나 이게 너무 성급했다, 그래서 일찍 죽었다. 이것은 지금 평가도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율곡은 그렇지 않고 지극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최고로 평가했는데 그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율곡의 평가는 굉장히 엄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국의 이른바 그 당시에 성년으로 치부되던 사람도 율곡의 평가를 거치면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 중국의 역대 신하라든지 이인자들의 평가가 아주 정밀한데, 조광조처럼 이렇게 그 비판이 없고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인물은 제갈공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율곡에게 저 평가를 당하면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는 그 화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득재미가 있다고 했지만 그 뒤에 그거는 이제 실록에 나와요. 선조 앞에서 이제 선조가 물으니까 이가 대답한 거거든요. 그 말미에 가면은 성악과 이게 과연 성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화담에게 자득재미가 있다, 독창성이 있다고 칭찬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성현의 학문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퇴계에 대해서는 저 의향지미가 많다. 그러니까 주자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곡은 뭐 저런 말을 한 걸로 유명해요. 성혼과 인심도심 논쟁을 펼치면서 성혼이 이 율곡의 주장과 상반된 주자의 글을 제시하니까 율곡이 뭐라 그러냐면 주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주자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너무 이제 그 치우친 나머지 율곡하면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율곡도 선학 주자 연후에 가학 공맹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먼저 주자를 배운 뒤에 공맹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곡의 주장 그 주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주자도 틀렸다고 얘기한 거 일종의 레토릭이지 진짜 그 주자가 틀렸다고 얘기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암 조광조에 대한 평가는 이 저 율곡이 정암 조광조가 도학을 자임하다가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암 조광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정암 조광조는 사림의 그 영수였죠. 사림. 사림 뭐냐면 사림과 상대되는 말은 이 사림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중앙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장악한 중앙의 관료들은 훈척이라 그랬어요. 훈척은 이제 훈은 공훈을 세웠다. 그리고 척은 척신들이다. 왕의 외척이나 뭐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 이래서 꼭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관악파 유학자들이다. 관악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지방에 있는 제지 사족이 아니라 지방에 있던 중소 지주인 사림이 아니라 중앙에서 대지주, 대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공신 척신 그룹의 학자들 관악파라고 하는데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 관악파 유학자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를 뭐 왕의 세력을 위협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그 앞서 이제 뭐 태종 시대 때부터 일종의 정변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공신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세조를 왕으로 만든 공신들도 생기고 뭐 이후에 또 중종을 왕으로 만드는 그 중종 반정이니까요. 그것도 또 공신이 생기고 뭐 세조 때도 또 공신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가지고 대표적인 게 한명회 같은 인물들요. 세조 시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지를 점유해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관과 완전히 극단적인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사람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데 조광조가 총대를 맨 거죠. 근데 이제 그 조광조는 우리가 이제 유학의 이 경전을 두고 정치를 하는데 그러려면 진짜 이 유학의 경전에 나와 있는 이 가치를 실현해야 될 거 아니냐. 요순 같은 저 왕이 아니라 내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고 내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들자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중종을 뭐 이렇게 억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종대부터 이미 이제 이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 세력이 성장하니까 왕들은 그렇잖아요. 얘들 그냥 놔두면은 왕권에 위협이 돼요. 왕의 권력이 누수되는 거죠. 그럼 막으려면 여기 좋은 카드가 있어요. 불러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조광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얘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왕까지 이렇게 원칙주의자니까 왕까지 운신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치주의죠. 여기는 뭐 이 원칙주의자 앞에서는 왕의 권력이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그 누굽니까? 우리 제가 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 베버가 무슨 유교는 현실 권력과의 긴장이 없어가지고 뭐 이 얘기는 황당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암 조광조 같은 인물이 조광조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 권력을 이제 경전의 내용에 의거해서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 비판이 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종이 견디지 못할 만큼 과도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자기가 동용해놓고 자기가 제거한 그건 좀 명백합니다. 실록에 다 기록, 수정실록과 기존실록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임금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불러서 정치를 맡겼는데 자기가 이제 또 사약을 내리고 영의정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기어코 죽이거든요. 뭐 그런 걸 보고 율곡 같은 경우에는 율곡도 이제 그 정암 조광조와 같은 역할을 자임했으니까 그런 식의 그 뭐랄까요 흠없는 인물로 그려내는 게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과도한 계획을 추진하다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쪽이 있고 어쨌든 조선을 그 이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 성리학자의 몸부림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율곡을 조광조하고 좀 비슷하다고도 보시는 겁니까? 비슷한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퇴계하고는 달리 퇴계 같은 경우에는 퇴계가 1501년생이고 율곡이 1536년생이거든요. 사실 35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율곡이 퇴계를 비판한 듯한 내용은 전부 이제 출처의 문제입니다. 퇴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곡은 이제 스스로 그렇죠. 율곡된 뭐 적나라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율곡은 이조판서를 두 번인가 했어요. 이조판서 두 번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조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이조판서 한 적이 있고요. 황해도 관찰사도 했고 병조판서도 했고요. 호조판서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조판서는 관리의 그 임명을 결정하는 권한이고요. 인사권자죠. 그러니까 인사 쪽의 장관이고 그 엄청난 권력이죠. 뭐 병조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사력을 장악하는 쪽이니까. 그리고 호조판서 이거는 저 호조에는 저 요즘식의 국세청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두루두루 거쳤는데 왜 거기다 임명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성전은 한 번도 그걸 받들이지 않았잖아요. 아, 그건 불행이죠. 그러니까 네. 이 나라 군부님도 하지만 그 율곡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도가 도덕경도 막 안 읽고 그 성리학 보고 해체된다고 해서 그럴 때 그 순원 그렇죠. 순원이 순원을 만든 예, 노자에서 81장에서 네. 42여 장을 빼고.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군사로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도 한 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그래갖고 잘 아시네요. 그렇게 네.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거 왜? 말씀하시는 대로 그만큼 선비들이 월급 때 그 왕약 뭐 주장을 했으면 뭐가 맞는지 틀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조식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조, 그래, 그래. 조식이 명종이 부를 때는 안 가지만 선조가 부르면 그래도 가서 독대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죠. 예, 그 죽으라고 하니까. 조식이 정확하게 봤죠. 지금 임금님이 진짜 그 이
저 선정에 마음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정성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예. 다 현명한 군주들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아까 저 잠시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잘 도망쳤잖아요 김진혜한테 도자기를 아끼는 분은 그것도 아쉽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막 도망가니까. 예. 우리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분투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뭐 과거의 선조를 뭐 성군으로 바꿀 수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화려한 역사 별로 없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흑역사가 대부분이에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죠. 마치겠습니다.